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소멸했지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어젯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서울 시내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지금 출근길 교통이 혼잡한데요.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잠시 잦아들다가 13일 오후에 다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TBS 코로나19 특집 방송 오늘도 호우특보 체제로 진행됩니다. 우선 비 소식부터 살펴본 뒤에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네, 이곳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밤사이 내린 비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대책을 파악하는 데 분주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초당 6,000톤이 넘는 방류량을 기록했던 팔당댐은 현재 초당 9,0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줄었지만 평소보다 8배 수준 많은 수준 이라서 한강 수위가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양재천과 도림천, 청계천 등 서울에서 출입이 막힌 하천은 모두 18곳입니다. 예, 아침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출근길 걱정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도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밤사이 주요 간선 도로 통제 밤사이 주요 간선도로는 통제가 되지 않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아침부터 통제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모든 구간 진입이 양 방면에서 막혔고 올림픽대로는 여의상류 나들목 방면으로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구간도 여전히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잠수교는 차량 통행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통행이 재개되려면 수위가 6.2m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통제가 풀리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6m대 후반을 기록했던 잠수교 수위는 현재 7.7m를 넘겼습니다. 개화육감은 방화대교 남단 하부 구간 양방면, 양평로 성산대교 남단 옆에서 양평나들목 구간 양방면 등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천나들목 김포 방향은 어제 오전 7시부터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통제 구간도 수시로 변하고 있으니 관련 소식 더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1층짜리 주택 지붕이 무너지면서 60대 남성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구조된 주민은 이 다친 곳이 없어서 인근 주민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정쯤에는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 절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빈집이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건물 붕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자세한 기상 상황 살펴봅니다.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부터 서울에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강원 영동인 일부를 제외한 중부 전 지역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북부,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강한 비구름대는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영향을 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겁니까? 네, 다행히 태풍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태풍과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게 된 원인은 북쪽에 묻고 있던 타고 건조한 공기와 태풍이 남기고 간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올해 장마가 또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오래 가게 될까요? 네, 오늘 아침 발표된 기상청 단기 중기예보를 보면 내일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며 소나기 가능성 정도만 있고 올해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를 예보하는데요. 이미 최장 장마와 가장 늦게 추출된 장마 기록을 기록한 가운데 예보대로라면 최장 장마 기록 54일과 가장 늦게 추출된 장마 8월 16일로 장마와 관련된 두 가지 기록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아, 또 한반도에 추가 태풍 소식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과 다른 여러 국가의 예측 모델을 분석해 볼 때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과 같은 경우 발생하여 이동하는 때 기압 배치나 여러 기상 조건에 따라 그 이동 경로나 세력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추세나 현재 장기 예측 자료를 볼 때 9월까지 2개 내지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비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짚어주시죠. 네, 이번 집중호우 피해 대부분이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이나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인데요. 아무래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리 대피로나 대피 장소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정보와 함께 행정기관의 지시를 잘 따르셔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천변이나 저지대를 피하시고 또 신속한 대피 요령을 숙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TVS 취재기자와 함께 호우 상황과 또 코로나19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태풍 장미는 일단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태풍 장미가 경남에 상륙했는데요.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자마자 바로 소멸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소멸을 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풍이 워낙 약하기도 했고요. 네. 또 태풍이 오면서 발생하는 이 수증기로 남부지방에 원래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상륙한 지역이 아닌 이 중부 쪽에서 비가 많이 내려 예. 전혀 예상치 않은 이 수도권과 충남 등의 중부지방에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이 폭발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랬죠. 또 앞으로의 비 상황도 궁금해집니다. 예보를 보니까 조금 전에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도 언급을 했듯이 이번 주말까지는 내내 비가 내린다는 전망이라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장마가 금요일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예보가 있었는데 이 예보가 좀 바뀌어서 이번 주 일요일 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 중부 지역 장마는 오늘로써 이제 49일째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주말까지 이어지면 50일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다시 이 장마 전선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중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이 비가 쏟아질 것이고요. 이 장마 전선이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북과 전북 쪽으로 넘어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예보상으로는 서울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일단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국에 장마비 영향은 없이 이 소나기 형태의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이제 크고 작은 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인데 역대 최장 기간 기록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늦게 이 종료가 되는 장마 기록도 함께 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호우 피해 또 산사태 피해에 미리 대비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볼까요? 먼저 국내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28명이 늘어서 누적 14,626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는 이제 들어서 20명대와 4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예.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직전 이틀간 이 30명까지 급증을 했는데 이날은 10명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명, 부산 1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경기
고향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곳 교인의 방문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11명 가운데 6명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지역사회 전파 사례 중에서 교회로부터의 집단 감염 사례가 또다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이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더 늘어서 예. 31명으로 집계가 좀 됐습니다. 이 7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남대문 시장 상인들입니다. 지난 7일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에서 일하는 이 반석교회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과 같은 층에서 일하는 상인들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아. 또 교회 관련 확진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고양 기쁨 153 교회에서도 확진자 한 명이 좀 추가가 돼서 누적 21명이 됐습니다. 또 경기 김포에 있는 주님의 샘 교회에서도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 수는 총 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잊을만 하면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교회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서 직장과 어린이집 감염 이렇게 좀 N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방역 당국은 정부가 이 소모임 금지 등 교회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뒤에 이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렸던 이 조치 들을 다시 시행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현재 감염 사례는 대부분 이 소규모 교회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방역 수칙만 좀 잘 지켰다면 그래도 이런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좀 보고 이 교회와 교인들이 좀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일단은 유도를 한다는 계획이긴 합니다. 예. 교회 가실 때 꼭 방역수칙 지키셔야겠고요. 또 예배 이후에 친목 소규모 모임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호우 상황이 심각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한 상태죠. 이재민들이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안에서도 또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위험이 있을까 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이재민이 이제 4,200세대 그리고 7,2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중 절반은 집에 돌아간 상태고요. 절반에 가까운 3,400여 명이 임시 거주시설을 꾸려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거주시설은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서 텐트나 이불 같은 것을 깔고 공동생활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들을 좀 덜어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방역당국이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역시나 개개인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예방수칙, 방역수칙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요. 이재민 여러분은 물론 가장 중요한 이 삶의 터전 을 잃은 것에 상심이 좀 크시겠지만 네. 이 예방수칙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또 복구 등을 도우러 가는 이 자원봉사자분들도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등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의 준수도 요청드립니다. 네,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고 계시는 수해 이재민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고생 많으시겠지만요. 지금 들으신 대로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수칙 좀 잘 지키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또 이런 소식도 있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확인됐다고요? 네, 어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변이가 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환자의 검체 700여 건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해외 입국자 검체에서 새로운 변이 3건을 찾아낸 겁니다. 네. 이 파키스탄에서 2건이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1건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인데요.
네. 그 사람의 세포 내에 침투하는 부위여서 감염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 변이라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이 진단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상태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변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병원력이라든가 감염력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이 변이 사례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WHO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PCR 진단 검사에는 영향은 없으나 감염력이나 병원력 등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이가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나 병원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도 또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 방송 통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식이죠.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수를 더 늘린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이 프로야구 관중 입장 수를 늘리는 건데요. 기존에는 전체 관중 입장 수의 10%만 이제 지금 입장이 허용되고 있는데 예. 이걸 30%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이 프로야구는 벌써 2주 조금 넘게 관중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역 관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입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축구는 사흘 뒤인 14일 경기부터 전체 관중석의 30% 인원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지키셔야 합니다. 또 관중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응원을 하는 행위들도 모두 역시 금지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후로 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따라주고 계십니다만 또 아주 일부의 또 소수의 어떤 분들은 그 입장 이후에 그 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아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관중으로 입장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개인위생수칙이라든가 방역수칙에 좀 더 철저하게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실업급여가 또 최대 수준을 기록했군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의 기록을 또 깬 건데요. 이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이제 흔히 말해서 실업급여로 좀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96억 원 많고요. 비율로 따지면 56%가 급증한 겁니다. 지난 6월에 1조 103억 원으로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 네. 한 달 만에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부터 계속해서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지난달 구직급여 수직 수급자는 73만 1,000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곧 그만큼 고용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이 특별 고용 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 기간을 이 60일 연장하는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에 이제 유급 휴직이나 휴업으로 이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정부가 평균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휴직 수당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이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대 지금 180일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60일 네. 더 연장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전체 지급액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업들 대부분이 이 휴업 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 고용 유지를 위해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여행, 관광, 운송, 관광, 숙박, 공연업과 이 항공, 지상 조업, 면세점업 등 업계 모두 6,400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한 직원이 최초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는 직원 84명을 비롯해서 총 152명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전모 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네네. 23일에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듣지 못한 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사흘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씨는 직원 감염을 막기 위한 쿠팡 측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쿠팡 물류센터 직원 중에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69명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전 씨의 딸과 남편까지 감염이 됐는데 남편은 병세가 악화돼서 지금까지 의식이 불명한 상태입니다. 이 전 씨는 산재 신청과 별도로 이 지난 7일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는데요. 이 방한복과 안전화를 공용으로 쓰게 하고 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다른 사업장 감염자들 역시 이 산재 신청을 하는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어제 오전 8시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만 331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73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은 것은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WHO에 보고된 이 지난해 12월 30일 이후에 7달여 만입니다. 문제는 확산세가 매우 빠르다는 건데요. 이 첫 발병 보고부터 확진자가 천만 명이 될 때까지 6달 넘게 걸렸었는데 예. 이 천만 명이 2천만 명으로 가는 데는 이제 불과 43일이 걸린 겁니다. 예. 국가별로는 미국이 519만여 명으로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고요. 네. 또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점차 넓혀갈수록 전파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이라 더욱더 우려스러운데 이런 와중에 뉴질랜드에서는 100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서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어제로 100일째 이 지역사회 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00여 명에 불과하고요. 사망자 예. 수는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좀 차단하기보다는 이를 애초에 없애려는 좀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초기 봉쇄령과 또 엄격한 국경 통제 등이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28명, 그러니까 3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비교적 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때 이제 좀 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지금 20명대와 40명대를 오가기는 합니다. 뭐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예. 예, 아무튼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이제 국내 확진자 수인데요. 네. 국내 확진자 수가 뭐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숫자는 많습니다. 예예.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교회에서 이 집단 감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고양시에서 두 곳, 김포에서 한 곳인데 문제는 이제 고양시에서 나온 두 곳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네. 또는 방판 업체, 어린이 집에까지 감염이 이제 N차로 확산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다소
줄어들었고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좀 나빠졌고 또 하나는 최근에 확인된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전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기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때 더 확실히 숫자를 떨어뜨려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듯이 수도권에서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최근에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나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게 그 매일매일 발표되는 확진 환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숫자의 내용, 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최근 며칠간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로 유입하는 해외 유입 환자 수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았던 지역사회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사회 환자가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N차 감염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당국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며칠 전에 따라가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다시 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5월, 6월에 이제 방역 당국이 굉장히 따라가기를 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잡아서 수습을 해 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처럼 다시 따라가기를 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시민들께서도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해달라라는 호소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경각심을 가지면은 그래서 고삐가 좀 조여지면은 이 지역사회 감염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도모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민들의 경각심과 방역 참여 또 여기에 더해서 방역 당국 역시도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면 교회를 대상으로 다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교회로부터 4차 감염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좀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고양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두 교회를 통해서 거의 4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도 이제 전파가 이미 확인이 된 것이죠. 네. 그러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부터 앞으로 오는 23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을 일단 발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교회 모임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정부 당국이 늘 그려왔던 것처럼 교회의 공식 예배 모임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요일 날에 하는 공식 모임은 허용합니다만은 그 이외의 모임들 그러니까 수련회라든지 소규모의 성경 모임이라든지 예, 또는 모임들. 그렇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모임들, 친목 모임이라든지 예. 이런 등등은 하지 말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이번에 보게 된 것은 뭐냐면은 방역 수칙을 지킬 경우에는 언제나 모임을 하더라도 감염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두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당국이 금했던 음식물을 나눈다든지 예. 또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또는 찬송가를 부르는 등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향에서 보는 것처럼 방역 당국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고향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확산이 더 된다고 하면 아마 당국에서 전국적 확산에 대한 염려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네. 조치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 당장은 고양시에서만 소규모 집단 모임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모임을 금지한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당국과 뭐 지자체의 이런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두 분께서도 뭐 강조를 해주셨듯이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국내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초기와 비교해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코로나19 치명률이 초기에는 2.46% 정도였는데요. 네. 네, 지금은 상당히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고무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60대 이상의 치명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80대는 4분 중에 1분 정도가 사망을 하고 70대 이상은 10분 중에 1분 정도가 사망 한다라는 것이 예. 이제 지금까지 통계였는데 예. 어쨌든 간에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 중에서 중증으로 이어져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국내 의료진의 중증 코로나 환자 대응 역량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사실도 일단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제한적이지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렘데스비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중증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사망률을 30% 정도 낮출 수 있다라는 임상시험 결과를 염두에 두고서 또 그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증 환자들 관리에 조금 더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기에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이기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그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중증 환자나 혹은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이송 중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나빠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의 3월 이후에 환자 분류가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진을 실시한 다음에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그리고 중등도 이상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처음부터 중증 환자들은 또 위험군 환자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네. 지금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생기면은 다시 또 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면 또 사망 환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고령 환자들의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을, 겨울, 하반기에 들어서서 환자들이 좀 증가세를 크게 보이게 되는 시점에 의료 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해외 유입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어제 신규 확진자 중에서 5명이 주한미군 관련자거든요. 이 주한미군 관련해서만 이제 누적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미군 장병에 의한 확진자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거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 주한미군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한 게 지난 3월입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의 상황이 상당히 나빠져서 국내 주한 미군인 경우에도 이제 전 세계와 발맞춰서 이제 방역 강화 조치가 강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특히 안정화되고 거기에다가 수도권이 안정화되면서 주한 미군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주한 미군의 방역 강화 조치를 완화시키는데 일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한국 지역 사회의 감염이 주한미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염려를 해서 예전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안정화되기 때문에 미군으로의 유입 위험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측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측. 그러니까 예. 미군 측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일부 일리가 있는데 우리 국민 측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미군을 통해서 국내 확산에 대한 염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 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서로 잘 협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미군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미군의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당국과 미군이 서로 협조하에 서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반영이 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것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유입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입국한 한 50대 환자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치료가 잘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입국 과정에서 다시 감염이 됐다고 봐야 하는지요? 네, 일단은 몇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한번 감염된 환자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국내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고 해외에서도 보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가 된 다음에 입국 과정에서 다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자면은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의 태원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하지만은 좀 느슨해졌다고 그러더라도 엄격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특히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의 느슨한 코로나19 치료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제대로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아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재양성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완치에 가까운 환자들의 경우나 완치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완치가 되었는데 바이러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몸속에 남아있다가 우리나라에서 PCR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크게 그렇게 걱정해야 될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사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완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다거나 아니면 완치가 된 이후에 치료가 된 이후에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 찌꺼기가 검출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관해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 환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문숙희 기자와도 간략하게 살펴봤던 내용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교수님께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국내인 경우에 이제 4월 이전에 주로 중국에서 유입된 게 이제 S나 V폼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태원 클럽 이후에 이제 유입된 것이 G폼인데요. 네. 특히 이제 GH폼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한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확산 속도도 6배 정도 빠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형태로 현재 이제 정착이 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유입된 두 건 또 우즈베키스탄 해외 유입을 통해서 한 건 이렇게 세 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이 단백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로 유입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변이가 생겼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여태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신종의 변이다 이런 얘기인데 당국에서 일단 검사해 보니까 진단 검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다만 이 변이가
중증 정도를 더 강화시키는지, 그러니까 뭐 사람을 생명에 위협을 준다든지 이거, 예. 이런 병원성이 더 커졌는지 또는 확산이 더 용이해졌는지 이거에 대한 것은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예. 새로운 변이어서 WHO에 보고는 하겠다고 하는 게 당국 입장인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의 진단이나 백신의 개발 등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가 되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약간의 변화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진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또 네. 약간의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등에 아직까지 크게 위협적인 그런 변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 기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런 소식도 있어요. 태반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추출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연구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예.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주로 많이 다루던 태반유래 줄기세포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활용해서 예. 코로나19 치료제로 응용할 가능성들을 이제 모색을 해본 곳인데요. 네. 일단은 그 발표만 놓고 보면 이 태반 줄기세포의 어떤 성분이 코로나19 예방을 치료하고 치료하는데 야간에 효과가 보였다라고 하는 일단은 실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은 이 실험실에서의 실험 결과가 실제로 약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네.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이 쓰일 때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태반유래 줄기세포 물질이 그런 장벽들을 다 넘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 결과만 놓고서 당장 태반유래 줄기세포를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대개는 이런 연구를 하는 곳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만 놓고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식으로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그 쏠림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이 초기에다가 굉장히 그 지역적인 결과이군요. 뭐 네,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 정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포 수준에서 코로나19 치료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설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아도 그것이 동물 실험을 해보거나 혹은 실제로 그 치료제 형태로 만들어서 1상, 2상, 3상 시험으로 넘어갔을 때 네. 엎어지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있는 연구 결과만 놓고서 마치 당장 내일 이 무엇인가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어떨까요? 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인공편도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치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기본적인 실험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인공편도선 이런 것을 일러서 이제 오가노이드라 그러는데요. 네. 세포의 군을 배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선 조직 같은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줘서 이 바이러스가 편도선 지역을 어떻게 침입하나 하는 것을 예.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면역 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오르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것과는 달리 면역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실험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이 몸의 구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기자님 말씀하신 줄기세포 추출물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 또는 실용성 있는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과대 평가하는 것은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구로서의 역할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코로나19 치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뭐 도움을 지대하게 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끝으로 해외 상황도 짚어볼게요.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 확진자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강 기자님께서 전반적인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2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2천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아까 문숙희 기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1천만 명까지 돌파하는 기간과 거기서 다시 이제 더블링이 되는 상황의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 되는 시간이 43일 만에 이제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 그리고 4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되는 것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네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이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빗대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추정치와 약간 적극적인 추정치가 있는데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한 5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감염되었을 것이다라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정확한 통계들이 없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추정치로는 전 세계 1억 명 정도가 아마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거의 두 배를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놓고 보면은 당시에 정말 1억 명의 환자가 나왔었다라는 게 무리한 추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네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세계 인구가 훨씬 더 늘었잖아요. 네, 네. 네, 100년 전에 비해서 세계 인구도 훨씬 더 늘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못지않게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과 같은 이 전 세계 방역 상황과 대응이라면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도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 확산세가 거세지고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의 전략, 또 세계적으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강양구 기자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설대우 교수님께 마무리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 점점 더 위험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하나는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이 구분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19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유효적절하게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진단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확실히 확립을 해야 다가올 기간에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효율적인 병상 운영,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감기나 독감과의 효율적인 분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BS